온 목적을 좀 약간 실현을 해볼까요? 그 계산, 그러니까 딴건 이해가 다 가거든요. 네네. 근데 계산식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. 어머나, 이거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. 아이고, 간절하다. 들어가잖아요. 네. 그래서 내가 진짜 똑똑한 빼내기 위해서 아이인 것 같아. 눈빛 봐봐, 집중한다. 치료해줘야 되잖아요. 네. 1차원 두 개로 쪼개서 생각하면은 얘가 돼요. 네, 운동에너지. 그래서 운동에너지는 인내의 M분의 1로 이렇게 쓰고요. 그런 느낌으로 보존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네. 그래가지고 보존력이 한 일을 거꾸로 해주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해야 된다 생각은 있나 보다, 애가. 지금 아주 우리가, 얘한테 이런 면이 있네? 라고 눈에 확 띄는 거는 학교를 가기 직전에 보였던 얘, 그 너무나 힘들어하는 아주 너무 굉장히 힘들어하죠. 저항하고 아주 맞아요. 괴로워하잖아요. 그런 모습과 어쨌든 난이도가 훨씬 어려운 공부를 해내는 그런 학원에는 좀 기분 좋게 간단 말이에요. 우리 이런 생각해 봅시다. 아까 아버님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,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본 존재에 대한 어떤 의문, 내가 뭐 전류가 통하는 뭐 그냥 하나의 물질인지 뭐 전기로 이런. 구성되어 근데 물론 이걸 과학적 용어로 표현을 한 거긴 하지만, 원래 누구나 청소년 시기에 나는 누구인가? 나는 어떤 사람인가?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?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자아상을 만들어 가요. 셀프라고 하죠. 나는 좀 이런 그러면 얘가 인식하는 자기 자신은 나 과학을 잘하는 애야. 그래서 준비해서 과학고를 가서 과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야. 나는 그런 사람이야. 그게 얘가 갖고 있는 자의식이거든요. 근데 얘는 자기가 그래야지만 자기답다고 생각해요.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시험 때 스트레스도 받고 시험도 망쳐도 보고 자기 나이보다 어려운 거는 다 골아파하고 이게 너무 일반적인 건데 별일 아닌 건데 얘는 이것이 자기 애적 손상으로 다가와요. 별거 아닌 거야. 얘는 엄청난 손상을 받은 것처럼. 아이고. 일상의 그러한 작은 속상한 일들, 또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것들, 이런 것들이 얘한테만큼은 자기 애적 손상으로 다가와서 손상을 자꾸 입으니까 너무 아파, 너무 힘들고, 근데 회복은 안 돼. 그러니까 그런 일은 피하고 싶어. 그래서 이걸 다루어내야 되는 학교 힘들어. 테스트하는 상황 안 가고 싶어.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머리가 하얘져. 죽을 것 같아. 튀어나가고 싶어.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끔찍해. 내가 이걸 직면하면 다시 해낼 수 있을까? 못할 것 같아. 그러나 학교는 가야 될것 같아.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나 내일 갈 거예요. 내일 입을 옷도 입고 자요. 가방도 다 챙겨놔요. 근데 막상 가야 될 때는 못할 것 같아. 그래서 결국 거부하고 저항하는 이것이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될수록 아이한테 영향을 줘서 학교 생활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. 학교에 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. 저는 딱 이렇게 보여요, 지금 이 아이가.